있지만은 왜 이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다리 근육 딱 키운다. 그러면 왜 근육을 키워야 하는지, 근육을 피우면은 어떤 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훨씬 그 뭐라 그럴까 당위성을 알게 되니까는 열심히 운동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우선 한번 처음에 보면은 이게 무릎의 모형이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형을 보면은 이 무릎의 모형인데 이거는 뼈고 이거는 연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달아 없어지는 거를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책에서 보면은 그 연골이 달아 없어지는 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퇴행성 관절염은 뭐 골관절증,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보면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은 노화는 누구나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피부하고 지금 여기 계신 피부 거울 보면은 실망하실 게 짜글짜글짜글해지고 피부에 노화거든요. 똑같이 연골도 무릎 관절염에도 연골도 노화가 오면은 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나중에 운동 각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펴지지 못하고 구부러지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릎이 다 안 구부러진다고 판단하세요. 조금 안 구부러지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허리 힙부가 또 구부러지거든요. 힙부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또 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퇴행성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2차적으로 골반, 허리, 동반적으로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은 왜 안 나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은 여기가 이렇게 무릎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게 빈 공간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이 연골의 엑스레이의 연골은 엑스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다가 진행되면 갈 때까지 가면은 연골이 다 없어지면 요지경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입뼈하고 입뼈하고 부딪히니까 여기가 자꾸 변성이 나서 이렇게 허옇게 변성이 일어납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아까 걸음 봤더니 한두 분 그런 분 계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처음에는 절대 모릅니다. 약간 관절이 불편한 것 느끼고 약간 좀 굳는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얘기하면은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무릎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은 오는 부위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좀 손이 좀 뻣뻣하고 굳는 기분이 든다. 근데 한 5분, 10분 지났더니 금방 풀어진다.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근데 손가락은 딱 달라가지고서는 체중을 싣지를 않습니다. 체중을 싣지 않으니까는 웬만큼 불편해도 뭐 그런 일은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마디마디가 그렇게 붉어지죠. 굵어지잖아요. 계실지 몰라요.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관절이 굳어서 다 안 펴지고 펴지고 덜 구부러지는데 그때 제대로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릎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릎은 하중을 씻는다 그랬잖아요. 하중을 씻으니까는 절대 몰라요. 엑스레이 찍어도 약간 있을까 말까고 그런데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해요. 꽤 많으실 겁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난간 잡아야 되거든요. 그 관절염이 꽤 진행된 겁니다. 고지경까지 가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55세에서는 80%가 간격이 조금 좁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90%에서는 75세에서는 90%에서 간격이 조금 좁아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좁아진 것만큼 아프냐? 절대 아니거든요. 멀쩡한 사람은 멀쩡합니다.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너 관절염이다. 그러면 의사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괜히 뭐 나한테 뭐 치료 뭐 하라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나이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관절 간격이 조금은 좁아져 거의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상 보이는 거는 이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은 5kg 줄였다고 치세요.
그러면 실제로 무릎에 걸리는 하중은 15에서 25kg 이상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1kg, 2kg 줄었으니까 뭐 이건 무슨 효과 있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렸지만 재활 치료하고 비만할 때 체중 감량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얼만큼 중요한지는 몇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자. 자, 한번 요거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이 걸을 때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요게 하중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무릎이 이렇게 꺾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기 근육이, 이게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사두근이 힘을 딱 버텨주지 않으면은 무릎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엄청난 힘으로 잡아 당겨줘야지 무릎이 걸리니까 이 근육이 체중 더하기 이 근육이 걸려있는 힘만큼 요게 하중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당기면은 다리가 또 펴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밑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이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은 여러분 어디서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햄스트링 근육이 이걸 딱 버텨주고 여기에 가스 들어가면서 슬개근이라는 근육이 양쪽에서 딱 버텨줘야지 다리가 균형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걸을 때는 위아래 근육에 잡아당기는 힘, 자기 체중,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게 붙으니까 빨리 걸을 때는 막 뛰어뛰게 할 때는 체중에 거의 10배 이상 하중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픈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리고 또 계단 내려갈 때도 없거나 등산 아래 내려갈 때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가속도가 붙고 그 중력하고 가속도가 붙으니까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 조금 빨리 내려가면 금방 아픈 건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염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인대가 합치기 때문에 엄청난 하중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릎에 사진을 찍었는데 가장 미스코리아 다리같이 이쁜 다리는 뭐냐면은 여기에 고관절의 중심센터 그 다음에 발목의 중심센터를 쫙 무게 중심 라인을 보면은 무릎은 한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으로 하중이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이쁜 다리다 아주 멋있는 다리다 하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외국 사람은 꽤 있는데 백인들은 꽤 있는데 동양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무게 중심 라인이 무릎에 약간 안쪽으로 치우쳐져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쁜 다리 빼놓고는 그렇게 되니까는 일생 동안 체중이 여기서만 걸리지 이쪽은 조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무릎의 안쪽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래도 좌식 생활을 안 해서 좀 나아요. 한 70, 80 넘은 사람은 전부 좌식 생활을 했거든요. 여기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요새만은. 그리고 이제 아주 갈 때까지 가면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은 다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관절염은 왜 생기냐는 거예요. 왜 생기냐는데 왜 생기냐면 우선은 대체하면 유전적 요인이 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만약에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은 우성 유전이니까는 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엄마가 그러는데 딸도 그렇다. 근데 손주까지 그렇다. 그러면 유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나이 늙으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비만이죠. 이게 비만이 굉장히 문제인 게 만약에 살이 정상 비만이면 정상인보다 퇴행성 관절염 확률이 두 배라는데 이게 문제라면 어린애가 만약에 비만이 걸렸다고 치자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무릎이 하중이니까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관절까지도 관절염이 와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체중 실은 건 무릎인데 왜 손가락 관절염. 그러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은 반드시 기계적인 문제,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손가락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날 여러분들 손주들 그 좀 비만하면 당장 이제 무슨 일 있어도 체중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가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게 이제 꽤 중요한 건데 노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보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 한 70쯤 되면 이렇게 건너면 꽤 있죠.
그게 결국 고유승격 가능해서 뇌기능하고 감각이 있지만은 그 뭐야 그 균형감각, 그 다음에 위치감각 이런 게 나이 들면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또 강조하지만 그거를 꽤 강조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수명이 다 있어요. 요새 100살은 다 사실 겁니다. 100살은 사는데 그러면 사람만 수명이 있냐? 아니에요.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자기 수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피부 아주 성질 깔끔한 사람은 때 생기면 그걸 못 참고 열심히 때 닦거든요. 며칠이면 어때요? 또 생겨요. 그건 뭔지 아세요? 피부 세포는 수백억 개, 수천억 개로 되어 있는데 피부 세포는 일정한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부 세포가 수명이 다하면은 죽어 나가거든요. 그게 때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세포는 계속 생겨나고 죽어나가자면 세포고 자기 수명을 다하거든요. 연골도 똑같습니다. 연골 세포도 자기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세포가 수명이 보통 한 6년, 7년 잡는데 일정한 수명이 되면 죽어나가고 연골 세포가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골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냐. 연골 기진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이런 연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골을 만들어내니까, 아이고, 그거. 이런 연골을 만들어내니까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는 연골세포의 기능이 왕성하니까 죽어나가는 세포보다는 생성되는 세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연골 기저를 왕성하게 만드니까 이 연골 두께가 자꾸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가 이제 20대 중반쯤 되면 이제 그게 조금 맛이 가기 시작해서 평형을 이루다가 40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죽어나가는 세포가 생성되는 세포보다 조금씩 더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연골세포가,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니까는 이게 두께가 자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50대쯤 되기 시작하면 연골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조심할 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유전적 요인. 비만, 관절 손상,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뭐냐 하면은 쪼그려 앉는 거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쪼그려 앉는 거. 그 다음에 만성적인 노동, 이런 게 복합적이게 일어나면은 연골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생성되는 것보다 죽어나가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는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게 자꾸 줄어들고 또 생성된 연골 세포도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관절염이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매끄러운 관절이 점점 없어지면 그 밑에 이제 뼈가 노출하게 되거든요. 뼈가 노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퇴행성 발병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자꾸 자극이 되니까 신생 혈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생긴다는 거는 염증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겨서 주위를 자극하면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서 그 연골세포의 기능이 자꾸 떨어져서 생성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 연골의 생성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 들어도 운동하면 알통 생기죠. 젊은 사람 못해도 똑같습니다. 연골세포도 일정한 자극을 주면 연골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서는 연골세포가 조금 더 만들어져요. 그게 걷기입니다. 하루에 만보 가까이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은, 그러니까 연골세포가 압력을 받았다 떨어졌다 받았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 자극이 연골세포의 생성을 돕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 테레비나 어떨 때 보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연골은 퇴행성 관절염은 달아 없어지니까는 많이 걸으면 안 된다. 하품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품 나오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반대예요. 일정한 속도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아, 걸으면 아파서 힘든데 앉아서 쉬는 안에 있더라도 쉬었다 다시 걸어도 걸으라 그럽니다. 걸으라 그럽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유지를 위해서는 띵띵이나 하지 말고 규칙적인 일정한 속도로 걸으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또 강조하자면 유연성이라 그러니까 다 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관절 가동 범위가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걷다가 보면 조금 걷으면 아프니까 자꾸 쉬고, 조금 걷으면 아프니까 자꾸 쉬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어서 머리에 뇌신경의 기능이 떨어졌는데, 이것까지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고유수용 감각이라 그래가지고 그 균형 감각, 그 다음에 위치 감각, 이런 게 모르니까는 이 정도면 자꾸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넘어지려고 그런다.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력, 근지구력, 소쪽, 근신경, 이게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특수 얘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까지 갔을 때 얘기입니다. 갈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근력 저하는, 요기 거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근력 저하를 오면은 오는 거는 아프다, 관절이 부었다, 이런 이상 요구, 또 하나는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는 또 식사는 잘해요. 또 아프다. 대다수가 식사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살이 정상보다 꼭 살이 쪄 있어요. 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은 무릎은 완전히 피면 각도를 따면 이걸 제로라 그래요. 그리고 훌로 구부리면 이게 150도까지 구부라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걸을 때 만약에 있잖아요, 70도라 그러면 90도보다 조금 덜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돼도 평지 걸을 때는 그냥 걸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고.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릎 요가, 그러니까 무릎이 70도만 꺾어져도 평지는 안 절고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혼동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봐가지고 완전히 안 펴진다, 바퀴는 구부러진다, 악수금 밀고 땡기겠어. 관절 유지해줘야 돼요. 110도는 계단이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또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는 증상은 어떠냐? 멀쩡해요. 처음에는 바퀴가 땡기 다 해. 근데 계단 내릴 때 조금 불편한 걸 느끼고, 관절염의 시작이에요. 제자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쪼그려 앉기, 스쿼트죠. 얼마 전에 여기 그분 한다면 갑자기 무릎 앞쪽이 아프다고 오셨어. 근데 아무리 봐도 엑셀이 괜찮은데 그 뭐 했냐 물어봤더니 누가 하면 좋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한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했대. 그러면 이제 간단하잖아. 아까 이 운동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여기 했죠. 여기 이 무릎에 그 뭐 체중 더하기 근육에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게 굉장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한 5배, 6배 가해지니까는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연골이 조금 달아 없어지고 콜리티가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이제 처음에는 지금 내려갈 때 아프다가 그 다음에 쪼그려 앉을 때 조금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잘 안 걷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근육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진행되면은 오자다리뿐 아니라 상체는 살이 쪄가지고 근사한데 이렇게 나오고, 근사한데 다리는 이제 가늘어져가지고 막대기 두 개 딱 껴 있습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그거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가끔 가다 걷다가 휘청하죠. 꽤 있습니다. 휘청하는 게 근육 약해져서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주 심해지면은 오자다리는 이제 설명드렸고, 빈 공간이 아니라 연골의 두께라고. 차례대로 좁아진 거 보이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때가 가장 그 치료하기 좋을 때인데 말 안 들어. 안 아프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기, 2기, 3기, 4기라 그래가지고 4기는 특별하게 대개는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요 때 이제 대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 때. 그러면 치료는 크게 세 종족이 있거든요. 보존적 치료, 수술 치료, 줄기세포, 재활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보존적 치료가 우선 약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절에 주사 넣는 거예요. 관절 주사 맞은 분 굉장히 많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체중 관리입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수술 치료는 설명드릴 거고, 요새 줄기세포 치료가 한참 탑픽이니까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그쪽으로. 소염,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은 특징적으로 일반 약하고 달라서 소염 진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통증을 가르친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 말고 무슨 약이 있나? 해열 진통제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타레놀입니다. 그거는 열도 떨어뜨리고 안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단순 진통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형외과 약은 소염 진통제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위장장애가 너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염 진통제가 왜 그렇게 위장장애가 많이 오냐. 여러분 몸속에는요, 효소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유식한 말인데, 콕스1, 콕스2라는 효소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콕스1은 위점막 보호하고 콩팥의 혈액순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콕스2는 염증 유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조금 사이드로 이제 엮이는 나가서, 아니 그러면 사람 몸에 콕스2는 염증 유발하면 이거는 하느님이 왜 만들어놨어? 필요 없는 거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효소입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여기가 찢어졌거나 뼈가 부러졌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뻘개지죠. 뻘개지는 게 무슨 소리냐면, 혈관이, 신생혈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성이 생기면 신생혈관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유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에 신생혈관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을 치유하려고 본능적으로 몸에서 그게 생기는데, 관절염이 그거에 안 듣고 관절염은 그거에 치료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콕스1하고 콕스2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는 요것만 해가지고 염증하고 요것만 없애주면은 딱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요놈 콕스1 콕스2를 동시에 차단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차단을 시켜버리니까는 위점막 봉화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염 진통제 정형외과에 먹고 좀 되면 속 쓰려. 그런 얘기 종종 하죠.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소염 진통제 쓰면은 한 몇 달 지나서 보면 나중에 정밀 검사하면은 한 6반 정도가 위장이 헐어 있고, 그 다음에 20%는 빵꾸 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다 겁나서 안 썼는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쓰면 1%가 사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체중은 몇 번 강조했죠? 진짜 체중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절 치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관절경 수술, 뼈를 분질하는 절골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 근데 관절경 수술이라는 거는 아주 그 병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관절에 아까 얘기하죠, 관절이 뭐 연골이 녹아 없어지고 신생혈관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고 너덜너덜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염증이 생겨가 혈관이 생겨가지고 이게 너덜너덜한 거 보이죠? 이게 여기 그리고 이게 너덜너덜한 게 보이고 이게 너덜너덜한 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싹 깎아냈어요. 그러니까 깎아냈으니까는 염증 유발 물질은 다 긁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몸에 있는 무릎에 있는 저런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죠. 그러니까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관절경 수술은 임시 방편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거 있는데 왜 뭐 1년 지났는데 또 아파? 당연히 아파야죠.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무릎이 이쁜 다리가 아니라 대다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무릎보다 약간 안쪽으로 가 있어요. 안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빨리 뭉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아래를 뿜질릅니다. 뿜질러가지고 다리를 축을 바꿔가지고 무게 중심을 바깥쪽으로 조금 옮겨줬어요. 옮겨줬어요. 아주 아이디어한 수술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그리고 만족도가 좋은 게 특히 여자분들, 말은 안 해도 다리 휜 분들, 여러분들 표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전부 자기가 신경 썼는데, 수술하고 나서 봤더니 진짜 미스코리아 다리 돼요. 아주 쫙 뻗어가지고 다 좋아요. 그리고 아픈 것도 좋은데 가장 큰 단점 두 가지. 하나는 뼈를 뿜질러서 다시 수술하는 거니까 뼈가 안 오면 기반이 깨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관절염이 1기, 2기, 3기, 4기로 쪼갰잖아요. 4기 돼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미 다 망가져버렸는데, 뭐 이거 뭐 다리 이쁘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2기, 3기 때 가장 아이디어란데, 2기 때는 수술하자 그러면 안 해요. 안 아프거든. 안 아프거든. 그러니까 상기쯤 되게 수술하니까는 그 아픈 게 조금 좀 덜었으니까, 다리가 휜 사람은 조금만 이상하면 2기 때 이 수술하면은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인공관절 안 하고 견딜 겁니다. 절골수로 굉장히,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단점이 시간 걸려. 그리고 아주 끝에 또 관절염 4기 때는 수술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니까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인공관절 수술인데 갈 때까지 갈 때 이제 다망가질 때 하는 다른 방법도 하는 수술인데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부분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다음에 그 예 부분 인공관절 수술하고 예 완전히 망가진 거 수술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하나 요거는 관절이 조금 덜 망가졌을 때 한쪽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을 안 하고 내측이죠. 바깥쪽은 덜 안 망가지니까 안쪽에 망가지니까 안쪽만 하는 게 이게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거는 완전히 갈아끼어야죠. 근데 이게 옛날 방법이에요. 요새는 잘 안 쓰는 게 인공관절은 그 쇳덩어리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플라스틱은 계속 쓰면 마모해서 닳아 없어지고 가장 큰 단점은 플라스틱은 마모 없어지면 쪼그라지면 그게 염증을 유발해서 심하게 관절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옛날은 인공관절하면은 한 10년, 15년밖에 못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 망가지면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인공관절은 재수술하면 결과가 나빠져요. 줄기세포입니다. 이게 줄기세포가 요새 아주 핫한 이슈인데 이게 뭐냐면은 가장 그 여러분들이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줄기세포 가장 두피적인 게 이 줄기세포는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줄기세포가 가장 대표적인 게 훌륭한 게 카티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자가 줄기세포 주사거든요. 근데 카티스템하는 주사는 뭐냐. 근데 연골은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릎관절은 초자연골이에요. 그리고 이런 귀, 코 이런 거는 탄형연골이에요. 그리고 섬유연골이라는 거는 무릎 속에 있는 특수한 조직, 심줄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무릎의 초자연골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 다시 연골을 재생해서 만들어도 초자연골을 못 만들어요. 그 의학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섬유연골밖에 못 만드는데 그다음 꽁 대신 닭이라고 섬유연골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카티스템이라 해가지고 제대열 줄기세포인데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처음서부터 못하고 무릎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관절염이 심해. 그리고 나서 줄기세포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대열이라 해서 그 회사한테 이 사람 필요하니까 줄기세포 키워. 그러면 키우는데 6주가 걸려요. 6주가 걸리고 6주 지나서 이제 그게 이제 재생해서 오면은 다시 들어와서 거기다 심어줘요. 그러면 심어주면 끝나냐? 심어준 게 거기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3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수술 처음 1차 수술 6주,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6주,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한계점이 있었는데 얼마 전서부터 갑자기 자가골수 줄기세포라는 게 생겼단 말이죠.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여기 한 분이 계셔, 나한테. 골수에서 여기를 뽑거든요. 골수에는 줄기세포가 제법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국소 마취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사기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서는 여기다 주사를 놓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했더니 이제 대한민국 온갖 사람이 50대 넘은 사람이 다 이 주사 맞으려고 그러니까 다 주름 신문에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이 돼버리니까 제한을 해버렸어요. 기존으로 원래서부터 관절염 때문에 뭐 연골 주사를 맞거나 어떤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만 이 시술을 하라고 딱 제한을 둬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무릎 조금 아픈 사람은 진찰 받고 이거 하세요. 자가골수 줄기세포.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도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아까 관절염은 1기, 2기, 3기, 4기로 쪼갠다 그랬잖아요. 4기에는 못해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아파 이거 죽겠어. 그때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 전에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좋고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 마르고 떨도록 120살까지 사실 수 있는 거예요.